관리하시면서 궁금증 많이 생기셨던 분들,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되지? 한국 사람 특 이제 알려주고 싶어 하는 이렇게 보습감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좀 정리를 해놨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맨즈뷰티 에디터 수환입니다. 구독자분들이 최근에 많이 늘면서 관리에 입문하시는 남자분들이 또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일단 반갑고요. 근데 뭔가 제 영상을 보다 보면은 뭔가 알려주려고 하는 건 알겠어. 근데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이런 궁금증들이 하나둘씩 생길 거란 말이죠. 저도 사실 이제 관리 처음 시작할 때 이런 궁금한 점들을 물어볼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유튜브도 없었단 말이야 그때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좀 주고받을 수 있는 장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항상 했었고, 저희 이제 비욘드 그루밍 네이버 카페를 벌써 4년째 거의 운영을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신데, 관리하시면서 궁금증 많이 생기셨던 분들, 카페 어떻게 쓰시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실 수 있는지 사용법을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됐고요. 뉴비분들을 환영하는 여러 가지 이제 게시판과 행사들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좀 있으셨던 분들은 지금 딱 들어오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관리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단 말이야. 그러면은 저희도 이제 Q&A 게시판을 운영을 하고 있고, 질문 달아주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열심히 회원분들이 답변을 해주고 계시죠. 저도 종종 답변을 달기도 하지만, 여기 비욘드 그루밍 카페 회원분들은 본인이 아는 거에 대해서 한국 사람 특 이제 알려주고 싶어 하는 약간 그런 게 있단 말이야. 나와 비슷한 고민을 겪어본 남자들의 답변을 여기서 딱 받으실 수가 있고요. 혹시나 이제 그런 고민도 하시더라고. 내가 올리는 질문이 너무 뉴비스럽지 않나? 이런 고민도 하셔가지고 저희가 최근에는 뉴비존이라고 해서 열었는데, 관리 초보 Q&A라고 또 게시판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 올라오는 질문 저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집중 케어하고 있고요. 구독자분들 어떻게 쓰시는지 보고 제가 피드백 드리는 컨텐츠도 종종 했었잖아요. 그거 할 때마다 되게 많이 봐주셔서 감사했는데, 이것도 이제 종종 하고 있으니까요. 관리하시다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셔도 저희가 최대한 확인하고 있지만, 조금 더 빠른 답변, 다양한 분들의 답변 얻으시려면 비욘드 그루밍 카페에 와가지고 Q&A 게시판이나 아니면 관리 초보 Q&A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된다는 거. Q&A 게시판에 양식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양식이 자동 로딩이 되거든요. 요거 세 가지 답변 꼭 채워가지고 질문 달아주시면 좋고, 사진을 뭐 좀 같이 올려주실 수 있으면 답변해주시는 분들이 쉽게 답변해주실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보습감표가 또 있습니다. 저희 채널에 이제 보습감이라고 해서 화장품에 이제 가볍고 무거운 거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지성 피부는 이제 좀 가벼운 거, 그다음 건성 피부는 좀 이제 무겁고 보습력이 좀 더 높은 걸 이렇게 쓰면, 유수분 밸런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려운 말보다 꼭 내 피부 타입과 계절에 맞는 보습감을 딱 맞게 사용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희 그냥 영상에 나오는 추천템만 쓰셔도 좋지만, 기존에 쓰는 제품이 내가 지금 필요한 보습감에 맞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단 말이야. 저희가 좀 자주 추천했던 제품들, 그 다음에 많이들 쓰시는 제품들은 이렇게 보습감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좀 정리를 해놨어요. 사실 이 보습감이라는 게 좀 많이 써보신 분들은 그냥 올리브영 가가지고 발라보면 아 얘는 이 정도구나 딱 느낌이 오거든. 근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확신이 필요하잖아. 사실 이거 이제 정리했다고 커뮤니티에 올렸을 때도 되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고, 저희 에디터님이랑 저랑 한번 이제 리뉴얼을 하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새로 추천한 제품들도 좀 많고 해가지고 요것도 이제 참고해보시면은 확실히 좀 기준을 가지고 제품을 고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도 있습니다. 저희가 체험단이 정말 거의 매주 하나씩 오픈을 하고 있고요. 요 체험단 같은 경우는 제품 이제 브랜드에서 보내드리고 체험단 게시판에 리뷰 작성해주시면 되는 건데, 이거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시는데요. 뭐 이거 활동량이 엄청 높다고 막 덧뽑아드리고 이런 거 그런 거 없습니다. 진짜 이렇게 랜덤 수식으로 뽑고 있고, 이거는 진짜 뉴비분들도 언제든 지원하시고, 간혹 가다가 이거 리뷰 안 쓰시는 분들에 대해서만 저희가 이제 제재를 가합니다. 사실 처음에 이제 관리 시작하면 금액적인 것도 당연히 좀 부담이 되잖아요. 세팅해야 될 게 좀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체험단으로 좀 많이 써보시고 또 이렇게 경험을 많이 하다 보면은 제품을 보는 좀 눈이나 나한테는 어떤 게 잘 맞는구나 라는 거를 좀 쉽게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체험단 이벤트도 카페 좀 들어와서 많이 많이 참가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남자분들의 이 리뷰가 되게 귀하거든요. 브랜드에서도 되게 좋아하시고 좋은 제품들 많이 받고 있으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고, 가끔 이제 체험단 말고 배송비 딜이라고 해서 택배비만 내고 이제 제품 구매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그런 이벤트도 하거든요. 여러 브랜드한테 이제 연락 받아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뭐 두 가지 이벤트들 좀 많이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상 게시판 또 오픈을 해가지고 이달의 비그루머라고 해가지고 활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 선물 좀 보내드리고 있고, 광고 홍보글 신고도 저희가 열심히 받고 있어요. 신고 많이 해주신 분, 댓글 많이 달아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 저희가 뽑아가지고 매달 이제 관리템 선물들도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활동 열심히 하시면 선물도 있다는 거. 벌써 비그룸 회원이 3만 명이 거의 다 되고 있는데요. 카페를 만들게 된 이유가 그런 게 있었어요. 뭔가 여자분들이랑도 화장품 얘기하고 관리하는 얘기하고 하지만, 진짜로 남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운동이나 패션 이런 것들은 다 커뮤니티가 활성화가 되게 잘 되어 있는데, 이 맨즈뷰티 분야에 대해서는 그렇다 할 커뮤니티가 없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고, 카페 활동을 지금 한 4년째 하고 있는데 꾸준히 뭐 이벤트도 하고, 무엇보다 이제 열심히 활동해주시는 비그루머분들 덕분에 진짜 여기까지 카페가 어쨌든 커져서, 사실 볼 때마다 저도 되게 신기하고 뿌듯한 마음이고, 요건 제가 LG 다닐 때 유튜브 활동 안 했는데도 요 카페는 계속 불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뭔가 스완 유튜브 카페 이런 느낌보다는 비욘드그루미 자체로 조금 더 자리 잡아가는 중이어서 관리하시면서 궁금한 부분이 생기셨던 분들이나 뭔가 좀 많이 알고 있어서 내 정보를 좀 나누고 싶다라는 분들도 언제든 환영입니다. 그래서 비욘드그루밍을 좀 좋은 정보들이 오고 가는 장으로 계속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카페에서 혹시 또 했으면 좋겠는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카페 운영 관련 건의 게시판이나 뭐 신규 컨텐츠 제안 이런 게시판이 있어요. 여기다가 또 글 남겨주시면은 저랑 이제 에디터님이 보시고 업그레이드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점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제일 중요한 카페 링크는 고정 댓글에 넣어놓을게요. 여러분 안녕히 가세요.